안녕하세요.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사주팔자죠. 뭐 운세, 역학, 뭐 생활역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관해서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양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해양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뭐 제가 이 지식을 배우는데 또 이 공부하는데 뭐 저 혼자 뭐 태어나자 말자 이걸 알고 있고 그렇진 않았겠죠. 누군가 이 지식을 이제 정립을 하고 발전시키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제한테 가르쳐 준 분이 계시겠죠. 또 저는 열심히 배워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역학 생활 역학을 가지고 지난 한 20년 정도 강사 생활도 했고 사람들한테 아주 그 좋은 대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생활역학보다는 발효, 이 사주팔자 딱 보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오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부족한 거. 그 부족이 병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을 메워주면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동철학권에서는 이제 부적으로 뭐 이렇게 메워주기도 하고 이제 절이나 이런 데서는 기도로서 이제 종교 이런 데서는 기도로서 이제 메워주고 이러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음식으로 이제 발효 음식이죠. 수가 부족하면 수 기운을 가진 발효 음식으로 이렇게 메워줍니다. 메워주면 이게 그 보완이 되죠. 이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면 그 사람이 다시 이제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들이 잘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주가 완벽하고 뭐 하나 그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적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즉시 우리 삶을 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적고기 때문에 이 사주가 정말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뭔가 어딘가 조금 부족함이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업종은 역학 이 업종은 저는 항상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사람 모두가 완벽한 사주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말을 길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말 길다고 또 막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짧게 컨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사주라는 거는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하게 되면 태어난 연, 월, 일, 시 기둥이 몇 개입니까? 네 개죠. 그래서 사주 글자가 몇 자입니까? 여덟 자죠. 그래요. 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 팔자에는 저마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기가 태어난 날 그걸 우리는 일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간 바로 밑에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배우자 자리입니다. 내하고 같이 이렇게 한 동주 같은 데 이렇게 있는 자리가 배우자 자리죠. 남자한테는 자기 부인이 배우자고 여자한테는 자기 남편이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자리에 어떤 게 있느냐. 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내 배우자 자리에 좋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게 있습니까? 그거 물어봅니다. 근데 저희들은 조금 말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내 배우자 자리에 복이 들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입니다. 배우자 자리에 좋은 게 있으면 우리는 희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신 배우자 자리에 좋은 그런 운이 있다. 희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배우자 자리에 나쁜 게 있으면 기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 자리에 좋은 게 있으면 용신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 나쁜 게 있으면 흉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역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뭐 용신이니 흉신이니 희신이니 기신이니 그 용어 자체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 자리에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학은 간단합니다. 운은 좋다 아니면 나쁘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거 없고 중간 이런 거 없습니다. 좋으냐 나쁘냐 끝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역학은 간단명료합니다. 내년 운을 봐주세요. 내년은 좋다. 내년은 나쁘다. 그거 외에 뭐 사실은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말을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좋으면 뭐가 좋고 나쁘면 뭐가 나쁘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배우자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자리에 좋은 게 있느냐 나쁜 게 있느냐. 자, 요거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우자 자리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장가를 빨리 가거나 아니면 시집을 빨리 가야 됩니다. 왜? 배우자 자리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배우자 만나는 즉시 그게 작용을 합니다. 만나는 즉시 배우자 자리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막 20살만 넘으면 막 시집 장가 가도 가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왜? 결혼하는 즉시 그때부터 이제 그 복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배우자 자리에 복이 있지만 그 사람이 결혼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러면 작용할 수가 없죠. 배우자가 없는데 뭐 어떻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거지는 절대 부도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니까 돈 없는 거지가 무슨 수로 부도가 납니까?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복이 있으면 결혼을 해야만이 그게 작용을 하는 거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작용을 안 한다. 그러면 배우자 자리에 복이 없다. 복이 없다. 별로 안 좋다.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결혼하는 날부터 이상하게 머리가 찌끈거리고 아 이거 뭐 좀 잘못된 것 같아. 참아가지고 살아봐봤자 그게 그겁니다. 오히려 그 참고 사는 그게 고통이죠. 자, 근데 스님들이나 뭐 이제 독신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 자리에 복이 없다. 결혼 안 하면 돼요. 결혼 안 하고 배우자가 없으면 작용을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큰 사찰, 이제 고찰을 보면 이제 큰 스님들 이렇게 영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영전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스님이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이렇게 태어났다. 뭐 이렇게 적힌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신기해서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메모해 왔다가 사주를 찾아봅니다. 근데 큰 스님들은 한결같이 배우자 자리에 복이 없습니다. 배우자 자리에 복이 없어요. 야, 이건 이상하다. 저 정도 큰 스님 될 것 같으면 뭐 사주에 뭐 득득득득 이렇게 복이 막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복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옛날에는 그게 의문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스님이 스님이 배우자 자리에 복이 있으면 오만 때만 이제 그 인연들이 스님을 유혹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스님 한 분도 정말 저 스님은 앞으로 큰 스님이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보살이 사꼬셔가지고 환속시켜버렸습니다. 결혼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 자리에 복이 있으면 이 하여간 뭐, 이 스님 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죠. 막 자꾸만 뭐 꼬셔야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큰 스님들은 보니까 한결같이 배우자 자리에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큰 스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배우자 자리에 복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자 자리에 복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놈을 만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이제 생활역학 강사를 할 때, 진짜 많은 사람들 사주를 봐봤습니다. 뭐, 1년에 뭐, 그냥 무지 많이 봤습니다. 그래 보는데, 이상하다. 배우자 자리에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뚜꾸비 같은 이제 그런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신랑이랑 찌찌고 뽑고, 뭐, 아니면 자기 와이프랑 뭐, 사니 안 사니. 이상하다. 이 복이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복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신랑이 뭐, 뒤에 이제 사자 붙어요. 뭐, 의사, 뭐, 변호사, 이래요. 아니 그냥 복이 없는데도 아니 그냥 괜찮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말 사람 보면 좋아요. 이렇게 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그럼 사주가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야. 배우자 자리가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제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세월의 약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자, 배우자 자리에 복이 있는 사람이 꼭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그러면 일단 자기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죠. 자기는 뭐 요만큼밖에 안 돼 있는데 무조건 뭐 저기 좋은 사람만 그건 안 되죠. 결국 끼리끼리 만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도록 돼 있어요. 세상 인연이라는 거는 지 복대로 만납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자기 복대로 만납니다. 배우자는. 자, 근데 우리가 배우자 자리에 복이 있다 해가지고 막 무조건 나는 뭐 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뭐 내 신랑은 뭐 저기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의과대학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을 만난다. 그건 아니에요. 내하고 형편 맞게 그럴싸하게 이렇게 만난다는 거. 자, 근데 그러면 사주 볼 필요 없지 않느냐. 배우자 자리에 복이 있는데도 뭐 내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고 뭐 어쩌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배우자 자리에 복이 있다 해가지고 막 무조건 막 이 저 그럴싸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배우자 자리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어쨌든 잘 살아보려고 뭐 좀 신랑이 돈을 좀 못 벌고 아니면 와이프가 뭐 좀 이렇게 카드를 많이 끌고 뭐 바가지를 좀 끌고 뭐 어쩌고 이러더라도 어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배우자 자리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반대로 배우자 자리를 봤는데 그게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괜찮은 정말 착하고 곱고 심성 좋고 뭐 이런 사람을 갖다 놓더라도 막 그냥 보기 싫어요. 뭐 짜증이 나요. 뭐 툭하면 신경질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신랑을 갖다 놔도 돈도 잘 벌지, 사람 좋지, 가정적이지. 아 그냥 막 살기 싫다, 이혼하자.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이혼하자. 정신없습니다. 그런 말 하면. 그래서 이 배우자 자리에 복이 있다, 복이 없다. 그거는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차피 그게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아무리 무대 같은 놈을 만나더라도 내가 잘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갖다 놓더라도 막 불평 불만이 막 틈만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조금 행복하지 않고 원만하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뭐 사주가 뭐 이렇게 시시해. 뭐 이제 복이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고 복이 없으면 무디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을 해야지 그게 사주지 이러는데 아닙니다. 사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뭐 딱딱 이렇게 뭐 칼로 물 베듯이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 그냥 나이가 한 55 넘어가니까 아 뭐 이제 조금 이제 겨우 맞습니다. 이제 겨우 역학을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사주팔자 운세가 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리 복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는 배우자 자리에 복이 있을까요? 복이 없을까요? 자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문제가. 다음에 만나게 되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 임한석, 제 이름이 임한석입니다. 임한석의 생활약학 교실에서 제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밑에 좋아요, 그 밑에 구독 눌리는 거 잊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이렇게 눌러주면 제가 매일 새로운 동영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